예. 오케이. 그래서 동원이는 뒤에 안녕히 가세요 뒤에 10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저거 저 위에 지민이 요 위에 있는 거 다 이거 찾아가. 오케이. 그래서 뭐를 원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포크 선생님 말할 시간 좀 줬으면 좋겠어. 그치 동원이 네가 잘 열심히 했는 건 알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넌 포크를 원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want a fork? 그렇지. 발음도 아주 좋네요.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다음?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I want. A knife. 그렇죠. 그 다음에 넌 접시를 원하니? Do you want a plate? Plate? Do you want a plate? 그랬더니? No, I don't. I want. A bowl. I want a bowl. 오케이. 그래서 설명. 오케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설명할 건데 그게 누구지? Do you want? 오케이. want지. 그치. want부터 설명을 하겠죠. 오케이. want의 뜻이 뭐길래? want의 뜻이 가지답니까? 새로운 아니, 원하다. 원하다죠. want의 뜻이 원하다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아 그래요? 어, 원하다 사람이에요? 아니요. 오케이. 또 얘기합니다. 시는 중요한 시 하다 시 이름 시 어떤 시 어찌 시 하다시는 말 그대로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 가다, 먹다, 공부하다, 놀다, 잠자다 이런 것. 거기서. 오케이, 그거는 좀 치워놨으면 좋겠다. 이거가 제일 대장이라고 했지 않나요? 오케이, 그렇죠. 하다시 중에 가장 대장은 두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름씨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 도원, 책상, 공기, 바람 이런 것들. 그 다음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주는 거. 어떤 공기? 공기는 이름 시죠. 예? 착한 공기? 맑은 공기? 더러운 공기?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어 혜리야. 저 5시에 가도 돼요? 5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예.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준다. 다음 어찌 시.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준다. 공부한다. 어찌 공부한다? 꼼꼼히? 꼼꼼히 공부한다. 그렇지. 꼼꼼히. 달린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꼼꼼히. 빠르게. 자 지금 이 설명은 몇 번째 설명이냐 하면 정확하게 여섯 번째 설명이지. 원래 선생님이 다섯 분까지 설명해 준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want의 뜻은 뭐고? 원하다. 원하다. 무슨 시야? 뜻만 알면 제일 쉬운 하다 시죠. 뭐 원하다라며. 어떤 사람 원하는 사람이? 그건 원하는이지. 원하다가 아니지. 원하다하고 원하는하고 똑같아? 아니요. 원하다라며 원투에 원투의 뜻이 원하느니야 원하다야 원하다야 어 단어카드 공부 안 했어? 아니요 하다시죠 하다시 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you want의 뜻은 뭐야 you want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이 뜻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원한다야 너는 원하니야 나는 원하니 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want가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do가 숨어 있다가 너 이 설명 또 처음 듣는 사람처럼 듣고 있네. 왜요? 그냥 do라고 이거. 아니 지금 뭐 want의 뜻이 원하다인데 하다시인지도 모르고 있고. 아 그거. 뭐? 그래서 do you want 하면 너는 원한다가 아니고 너는 원하니? 라고 묻는 말 되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씨 하나를 넣어서 무엇을 하나 넣어서 무엇을 원하니? 라는 말을 만들었을 수가 있다. 네. 넌 책을 원하니? Do you want a book? Do you want a book? 넌 케이크를 원하니? Do you want a cake? 그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랬더니 원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do. 그럼 이 do는 뭐 대신 왔어? do는 뭐 대신 왔어? 아, 거의 다 생각났는데. 거의 다 생각났대, 맨날. 도나,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거의 다 생각난 건 뭐고, 뭐.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건 뭐고, 뭐. Yes, I do의 do는 Yes, I want a fork 대신 왔죠. 너 포크를 원하니 그랬는데 그렇다 했으니까 Yes, I want a fork 그래 나는 포크를 원해. Want의 뜻이 뭐야? 원하다 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여기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를 해야 된다. 오케이. 너는 행복하니는 뭐야?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근데 여기에도 행복해는 뭐야? 그래 행복하다. Yes, I do. Yes, I am. 이죠. Yes, I do가 아니고 이거 무슨 동사야? 그러니까 Yes, I do가 아니고 Yes, I am이라고 이거. Yes, I am 뒤에 뭐가 생겨졌어? Yes, I am. Are happy? Yes, I am happy. Yes, I am are happy가 아니고요. 이거 둘 다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걸 왜 두 번 써? 둘 다 똑같이 뭐야? 비동사죠. 근데 you니까 are가 온 거고 I니까 am이라고. 비동사 I는 am과 쓰고 you는 are랑 쓰고. 됐습니까? 오케이.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접시를 원하니가 보이네요. 넌 접시를 원하니? Do you want a plate? 그랬는데 이번에 원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want a plate. Okay, 그래서 나는 접시를 원한다는 뭐야? Yes, I do. 나는 접시를 원한다는 뭐야? I want a plate. Okay, 도원이 시험지에 보면 가끔씩 써 있는 걸 그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는 건데도 뭔가 글자를 덜 쓰거나 안 쓰거나 써 있는 글자를 그대로 못 쓰고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된 건 맞아. 근데 아직도 좀 갈 길이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난 접시를 원한다가 뭐다? I want a plate죠. 근데 여기다가 난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not이 들어가려고 봤더니 여기에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이 속에 좀 숨어있던 뭐가 do가 튀어나와서 I do not want를 만들고 I do not want a plate 하면 나는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가 되고 do not은 줄였을 수 있고 어떻게 줄였을 수 있어? don't로 줄였을 수가 있다. 그래서 don'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 시가 오면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케이 시험 치고